실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문장을 통해서 오늘은 여러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눈 문장이 요겁니다. 오는 우 발음이 나죠. 읽으면 do. 얘는 당신이라는 you라고 합니다. 얘는 E가 소리가 안 나지만 A는 에 발음이 나요. 그래서 have. 한 번에 있습니다. Do you have? 좋아요. 여러분 이 do는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이 맨 앞에 do를 딱 본 순간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만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해석은 안 합니다. 너는 갖고 있니? 라는 뜻이에요. 자, 요 문장을 읽어보죠. 그럼 앞에 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앞에 거 읽으면? 어렵지 않죠? 밑에 게 중요합니다. 뭐, 니.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 Y는 이 발음이 나요. 그래서 뭐, 니. 이렇게 생긴 돈입니다. 그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앞에 거 새로 볼까요? Do you have? 이 뜻이에요. 들어보세요. Do you have money? 어떤 뜻일까요? 얘는 뜻이 없습니다. 너는 갖고 있니? 돈을? 얘가 뜻이 없지만 얘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의문문, 질문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역할이에요. Do you have money? 다음입니다. 요거만 읽어볼까요? 얘는 엄마가 아들한테 숙제했어? 라고 하면 아들이 퉁명스럽게 요 발음이 요겁니다. Son. Son은 아들입니다. 아들. 그럼 새로 갑니다. Do you have a son? 너는 갖고 있니? 아들 하나를. 지금부터 여러분 여기 A가 나오면은 얘는 하나란 뜻이에요. 하나. A book. 뭡니까? 책 하나란 뜻이에요. 이거 읽으실 때 어떤 분들은 Do you have a son? 이렇게 읽는데 영어는 여러분 하나하나 끊어 읽으면 안 됩니다. 한 번에 쭉 뱉을 수 있게 연습해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Do you have a son? 이 템포를 읽어야 돼요. 중요합니다. Do you have a son? 좋아요. 다음은 여러분 얘만 알면 되겠죠. 요렇게 잘라볼게요. 얘는 OY가 어이 발음이 나요. 읽으면 boy가 되겠죠. 남자, 소년이란 뜻이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I 발음이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friend. 이 아이가 있지만 I 발음은 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boy, friend. 여러분 혹시 마사지 되게 유명한 마사지 기업 바디 프렌드 들어봤죠? 그 프렌드가 친구란 뜻이에요. 그래서 몸에 가까운 친구란 뜻이죠. 얘는 남자친구가 됩니다. 여러분 직접 읽어볼게요. 잘 듣고 따라 읽어보세요. Do you have a boyfriend? 뭔가 공통점을 찾았나요? 이 앞에 있는 거랑. 아, 여기서 한 번에 읽고 뒤에 거를 읽을 때 올려서 읽습니다. 왜냐하면 물어보는 거니까 뒤에를 올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Do you have a boyfriend? 조금은 여러분 어색하더라도 계속 읽는 연습 중요해요. 다음 한 번에 갈까요? Do you have
얘가 좀 어렵죠. B는 브 발음이에요. 이 E가 두 개가 붙으면은 알파벳 소리인 E 소리를 내면 됩니다. R은 R 발음이죠. 그래서 beer. 여기 잔이 비어 있죠? 이 비어예요. beer. 맥주라는 뜻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비르라고 합니다. 일본 여행할 때 참고하면 좋아요. Do you have beer?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맥주 있나요? 다음은 여러분, 이 표현을 공부해보죠. 일단은 얘는 I라고 합니다. I는 이 작은 I가 아니라 나란 뜻이에요, 나. I예요, I. W는 입술을 쭉 빼고 읽어주시죠. I는 E 발음이니까 두 개가 합쳐서 we가 됩니다. we. 근데 L이 있네. L은 리을 발음. 잘 보고 읽어보시죠. will. 야구르트 이름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will. 한국 사람들은 will이라고 하지만 영어는 입술을 쭉 뺀 상태에서 will. 요게 발음의 포인트입니다. 얘는 할 거야 라는 뜻이에요. 나는 할 거야. 얘 발음 어려워요. 많은 분들이 얘를 E가 있으니까 얘는 I 발음을 해서 give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 안 됩니다. 얘는 소리가 안 나고 I는 E 발음을 해주면 돼요. G가 기억 발음이 나니까 give 이렇게 발음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give, give 안 됩니다. 얘는 아랫 입술을 물어줘야 돼요. give 이렇게 주다라는 동사입니다. 얘는 알고 있죠? you I will give you 뜻은 나는 줄 거야 당신에게요. 이거 가끔씩 나는 줄 거야 너를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틀린 겁니다. 너에게 줄 거야라는 소리예요. 머릿속에 넣으시죠. 너를 주는 게 아니에요. 너에게 줄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갑니다. I will give you a menu. 무슨 뜻일까요? 나는 너를 줄 거야가 아니라 나는 너에게 줄 거야 메뉴판 한 개를. 영어에서 메뉴가 나오면은 무조건 메뉴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메뉴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영어는 메뉴판이다. 무슨 메뉴 먹을 거야? 영어는 이상한 말이 됩니다. 자, 한 번 더 읽습니다. I will give you a menu. 좋습니다. 다음 볼까요? 밑에 것만 읽어보죠. 요거 많은 분들이 이 소리를 안 내고 오는 긴 소리 모음 오우 발음을 해서 쏨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여기 소미불이 있죠. 쏨 요게 아니에요. 얘는 짧게 발음을 해주세요. 약간 어에 가까운 발음. 그래서 썸. 쟤네 둘이 썸 타나 봐 할 때 고 발음이에요. 썸. 약간이란 뜻입니다. 조금, 약간. 얘는 여러분 어렵지 않죠? T는 T 발음, E는 E 발음이니까 팁, 스 이렇게 발음이 나죠. 얘를 빨리 발음해 볼게요. Tips 요런 소리입니다. 여러분 팁은 뭡니까? 이렇게 식당에서 뭐를 먹고 약간의 돈을 주는 걸 팁 준다고 하죠. 그 팁이에요. 약간의 팁을 이라는 뜻이 돼요. 그럼 여러분 읽어볼까요? I will give you some tips.
제가 해석을 안 해줘도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 웨이터가 있죠? I will give you some tips. 좋습니다. 다음 갈게요. 밑에 것만 읽어보죠. 이것도 우리 공부했죠? 읽으면 some 이라고 있습니다. some 안 된다고 했어요, 제가. 발음, 단어가 길면은 여러분 끊어서 읽으면 쉽게 발음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끊어보죠. 요거 앞에 거랑 똑같이 얘도 hum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또 신기하게 오가 오우 발음이 나요. 그래서 영어는 여러분 파니스 규칙을 공부하더라도 예외가 많아서 단어를 보면서 익숙하게 읽는 연습을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험이 아니라 홈. 얘는 썸. 얘는 홈. 발음이 달라요. 신기하죠? 자, 뒤에 건 어렵지 않죠? W는 무조건 입술을 빼요. 이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OR 발음은 R 발음이에요. R. 그래서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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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됩니다. 혀가 천장에 안다는 게 중요해요. work. 그렇죠. 집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숙제가 됩니다. 아이들 숙제. 한번 읽어볼까요? I will give you some homework. 아주 잘했습니다. 나는 너를 줄 거야가 아닙니다. 나는 너에게 줄 거야 약간의 숙제를. 들어보세요. I will give you some homework. 여러분 이렇게 부드럽게 발음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끊어 읽습니다. I will give you some homework. 다음 가볼까요? 얘도 어렵죠. 밑에 단어가 어렵습니다. 일단은 M은 송아지가 매 이렇게 울죠. 그 발음이에요. OR 발음은 라고 발음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같이 붙으면 mor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more의 의미는 조금 더 라는 뜻이 돼요. 뒤에는 여러분 파니스 규칙이 그대로 맞아떨어져요. 이는 소리가 없고 I는 I 발음이 나요. T가 트니까 읽으면 time. time. 시간이 되죠. 그럼 여러분, more time. 어떤 느낌일까요? 더 많은 시간. more homework. 그렇죠. 더 많은 숙제. more tips. 더 많은 팁들. 앞에서 공부한 것들입니다. 읽어볼게요. I will give you more time. 잘 들리시나요? 해석도 되나요, 여러분? 학생이 시험 공부를 하고 있어. 시간이 더 필요해.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I will give you more time. 이제는 알아듣습니다. 다음은 여러분, 요 문장을 읽어보죠. 앞에 거는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면 you 뒤에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L 발음은 소리가 나지 않아요, 여러분. L 발음을 일단은 머릿속에 지우고 SH는 쉬 발음이 납니다. 쉬 그래서 우드 이렇게 발음을 해주면 돼요. 한 번에 빨리 갑니다. 우드 슈드 슈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해요. 선생님, 이런 새로운 단어를 봤을 때 여기는 L 발음이 소리가 안 나는 거를 저희들이 어떻게 알죠? 죄송하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읽으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읽어야 돼요. 하나씩 읽다 보면은 이 단어들이 모여서 어느 순간에 읽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시죠. You should. 약간 슈크림 할 때 슈 발음과 비슷해요. You should. 너는 해야 한다. Should의 의미는 해야 한다 라는 뜻이에요. 당신은 해야 한다. 자, 보실까요? You should. 요 단어도 어렵습니다. O가 여기서는 O 발음이 나요. 그냥 외울 수밖에 없어요. 이 단어 보시죠. Go. 얘도 웃긴 발음이에요. 두 개가 앞에 있는 알파벳만 바뀌었죠, 여러분. 근데 얘는 뒤에 있는 O가 O 발음이 나고 얘는 뒤에 있는 O가 U 발음이 나요. 그럼 이걸 여러분 혼자서 알기가 어려워요. 같이 하는 겁니다. 듣고 따라하는 겁니다. Go to. 어디로 가다란 뜻이에요. 뒤에는 bed. 침대로 가다. 잠자로 가다란 노래죠. You should go to bed. 그래서 너는 해야 한다. 잠자로 가야 된다. 너 자야 돼. You should go to bed. 엄마가 유튜브를 보고 있는 아이에게 말합니다. You should go to bed. 다음입니다. 밑에 것만 읽어보죠. Get up 이라고 해요. 얘는 어려운 게 하나 없죠? 이는 에 발음. Get up. Get은 얻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얻으면서 위로 가니까 내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요 단어가 되게 재밌습니다. 원래 EA 발음은 파닉스 규칙상 E 발음이 나요. 그래서 E, R, LE 라고 해야 되지만 얘는 E 발음 자체 하나를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early 라고 해요. 선생님, 이는 L 발음이니까 early 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얘가 앞에 있는 이 발음이 소리가 죽어요. 그래서 에 발음이 아니라 어에 가까운 발음이 나요. early early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Early의 의미는 일찍이라는 뜻이 됩니다. Get up early. 일찍 일어나다. Get up early. 갑니다. You should get up early. 너는 일찍 일어나야 해. 다음 볼까요? Get a job. 여러분, 얘는 어려운 게 없어요. G는 기억 발음이죠. 그러니까 얘는 get. 많은 분들이 get 이렇게 발음하는데 안 됩니다. 영어는 으 발음이 없어요. 그래서 부드럽게 get. 좋아요. 얘는 어 발음이니까 J 발음이 어려요. 여러분, J는 약간 입술을 요렇게 W 발음과 조금 비슷하지만 입술을 약간 더 벌립니다. 그래서 job. 잡이 아니에요. 잡, 잡. 지읒 발음이 아니에요. job. 입술을 좀 더 앞으로 내밀면서 지읒 발음을 하면은 쉽게 발음할 수 있어요. job. 좋습니다. O가 여기서는 아에 가까운 발음이 나죠. job의 의미는 직업입니다. 직업을 얻다, 직업을 구하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예전에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 기억나시나요? 그 분의 이름을 생각하면 쉽게 외울 수 있어요. Get a job. 너는 해야 한다. 어떤 직업을? 직업을 구해야 돼. You should get a job. 잘 읽었습니다. 제 이 발음 조심하시죠. 다음은 밑에 게 어렵죠. 얘는 A가 있으니까 E 소리가 안 나고 A를 A라고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읽으면 take. 뒤에 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끊어볼까요? 매라고 읽죠. 얘는 DI니까 D. C-I-N-E가 중요합니다. 원래 C는 키역 발음이 나지만 뒤에 I가 있어서 얘는 시옷 발음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I 발음이 여러분 소리가 없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I 발음이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니은 발음 쓴 매 디 쓴 I 발음이 소리가 없다. You should take medicine. 바로 약이란 뜻이죠. 이 take는 뭔가를 이렇게 집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을 이렇게 집어가는 거니까 약을 먹다, 복용하다라는 뜻이 돼요. You should take medicine. 좋습니다. 다음 볼게요. I didn't. 동사 yesterday 라고 해요. 여러분 얘는 길어요. 그러니까 제가 비틀즈의 yesterday 많이 들어보셨죠? 어제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yes, 그래 라는 yes. er, ter, day, ay는 a 발음이 나요. yesterday. 이 didn't의 의미는 여러분 안 했다라는 부정의 말입니다. 근데 지금 안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안 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가볼게요. I didn't meet Frank yesterday. I didn't meet Frank yesterday. 나는 안 했다죠. 그러니까 안 만났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Frank를 어제. I didn't meet Frank yesterday. 다음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이게 핵심 문장이 됩니다. 저랑 같이 읽어보죠. 여러분 이거 앞에서 공부했죠? Go to. 얘가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이 단어를 보면 여러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the 라고 해주세요. 500원만 더 주세요. 이렇게 더 주세요라는 말 하죠. 그 the입니다. the. 근데 입술과 위치아와 아래치아 사이에 혀를 넣고 the, 500원만 the 주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 the의 의미는 서로 알고 있을 때 사용해요. 일단 머릿속에 그렇게 기억하고 그것도 힘들다면 the, 그란 뜻입니다. 그 책상, 서로 알고 있죠? the desk, 이런 느낌. I didn't go to the. O가 여기서는 우에 가까운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읽으면 무죠. 무. 우리 김장할 때 무가 필요하죠. 무. 이런 느낌. V가 있고 I가 있으니까 V's. 이렇게. Movies.
좋아요. 여러분 movie 하면은 영화라는 뜻이에요. Go to the movies. 영화들을 간다? 무슨 말일까요? 영화들이 많이 열리는 곳이 어디예요? 영화관이죠. 그래서 go to the movies 하면은 영화관에 간다라는 뜻이에요. 요걸 여러분 통문장으로 한번 외워보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영화들이 많은 곳을 가는 건 영화관이죠. Go to the movies. 여러분 영화관 갈 때는 우리 집에 알고 있는 그 영화관을 가니까 덜을 쓴 거예요. 잘 듣고 이해해 보시죠. I didn't go to the movies yesterday. Didn't의 뜻은 안 했다라는 뜻이에요. 안 갔었다 영화관에 어제. I didn't go to the movies yesterday. 다음입니다. 여러분 얘는 핵심 표현이 얘네요. 읽어볼게요. 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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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는 이 발음 drink 마시다라는 동사 뒤에는 O는 여기서 어에 가까운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coffee라고 해요. E는 이 발음이 나죠. drink coffee 커피를 마시다 drink coffee 그러면 I didn't drink coffee yesterday.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나 어제 커피 안 마셨어. I didn't drink coffee yesterday. I didn't drink coffee yesterday. 들립니다, 여러분. 다음은 여러분, 요게 어려워요. 얘는 오가 우에 가까운 발음이 나요. 그래서 두라고 읽어야 되고 단어가 길죠? 우리 한번 끊어 읽어보죠. A는 에 발음, Y는 이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애니라고 해요. 우리 예전에 삼성전자 핸드폰 시리즈가 애니콜이었습니다. 그 애니를 기억하시죠? 애니 여기가 어려워요. TH는 여러분 여기서는 시옷 발음이 납니다. 이 여러분 TH가 시옷 발음, 디귿 발음 이거 구별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저와 함께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시옷 발음. 그래서 시옷 발음 여기 보이죠? 근데 이렇게 입술 모양을 내야 돼요. 약간 메롱하듯이 과장되게 ING는 이잉 발음이죠. 그래서 합치면 thing, thing. 옛날에 막 자동차가 씽씽 달린다. 요 느낌. 그래서 붙이면 anything, anything, anything. 좋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것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것도 안 했다란 뜻이죠. I didn't do anything yesterday. 아주 잘했습니다. 들어보세요. I didn't do anything yesterday. 그렇죠. 머릿속에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 쉽고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영어 문장을 저랑 읽어봤습니다. 이 읽다 보니까 여러분 왜 이게 이런 규칙이 되지? 라고 의문을 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의문이 왜 그럴까 계속 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영어 공부를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 그냥 아 프랭크쌤이 하는 것 들으면서 아 이거는 이렇게 읽고 이 단어는 이렇게 읽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저를 따라오시죠. 그럼 여러분 나중에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읽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렇게 읽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좀 이 단어들을 배열해서 내가
문장을 좀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그리고 영어 아예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좀 읽는 게 필요하신 분들, 저희 프랭크쌤 영어에 오시면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체계적으로 유튜브 강의 보시다가 아니 좀 뭔가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다. 한번 저와 함께 유료 강의로 시작해 보시죠. 지금까지 프랭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